불편한 주제들에 대해 토크한다.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 내려갈 수도 있는 좀 좀 해주세요. 해. 내려갈 수도 있는 토탈기 토크쇼.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. 불스의 편사. 자, 오늘의 주제는 네. 애인과 결혼을 했어요. 결혼 후 첫날 밤에 애인이 사실 나 트랜스젠더야 라고 고백한다면 그냥 그대로 사이기 대 이혼 하기. 사기 결혼이지. 근데 이미 수술 다 끝났고 그냥 이제 그냥 여자야. 여자야? 그러니까 여자 남자 입장에서 여자고 어. 여자 입장에서 여자야. 남자고. 그러니까 너로 따지면 얘가 여자였는데 남자가 된 거야 지금. 아 근데 티가 사실 얘 되게 여리여리했던 애야. 아. 근데 넌 양성애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현수원 더 좋아할 것 같고 오히려. 그러니까 저 쓰리인데. 여자 쓰리고 다르지. 여자였다가 남자. 근데 좋긴 다 좋을 수도 있겠다. 그래? 왜? 여자의 그 신체에 대해서 잘 알잖아. 그런 거 저는 뭐 사정이 생리세요. 아 그러니까 그 더 잘 아니까 더 잘해줄 수 있잖아. 어. 아. 앵무도 그렇고. 그렇지. 그러니까 너 그것만 잘하면 트랜스젠더. 아 너무 생무새처럼. 진짜 그것만 잘하면 트랜스젠더인데. 트랜스젠더? 어 좋을 것 같은데. 왜요? 왜냐면 바스킨라빈스도. 아 얘기해봐 얘기해봐. 왜? 두 가지 막. 뭔 소리야? 아니 한 가지보다 두 가지 섞이겠지. 그러니까 뭐. 무슨 소리야? 아니 그게 아니고. 그러니까 한 컵 아이스크림 두 가지 정도 담을 수 있잖아. 성도. 두 가지 매력이.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매력이. 있다. 무슨 소리냐고.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나 여자를 잘 알아서 여자의 그런 고민적인 부분도 잘 알 것 같고 남자 역할도 잘했으니까 내가 만났을 것 같고. 이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? 나는 젠더인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. 넌 어디서 이렇게 친구하고? 많이 있는데 필드 뛰었어. 필드 뛰면 많아. 여자로 느껴지진 않아. 아. 나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어. 젠더래. 와, 씨발. 근데 완전 네 꿈에 그려도 이상형이야. 일단 바로 토 나올 것 같아. 아, 진짜? 그럴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내 거시기가 남자 입에 오, 씨. 홀리 씨. 여자 여자 남자랑 키스를 했어. 오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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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남자를 애무했어 내가. 쉿. 이성적인 매력이 없을 뿐이지 인간적인 매력은 진짜 쩔어. 이성적인 매력이 없나? 난 없어. 아, 참. 이제 내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되게 재밌어해. 아 괜히 놀리고 싶은 거지. 내가 아 나 도망다니면서 계속 얘기해. 아 진짜 너를 혐오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난 이성적인 매력이 없을 뿐이다. 아. 오해는 하지 마. 근데 난 싫어. 그러고 난 도망가는 거야. 계속 쫓아와. 그래서 존나 웃겨. 좀 동떨어진 얘기하는데 약간 현수가 젠더상이야. 그건 그래. 그건 그래. 지랄하네 또. 아니 근데 젠더들이 진짜 지랄을 존나 해줘요? 존나 이쁘다니까 젠더들이 진짜로. 아 근데 얘한테 이 집안만 살펴뿌리는 거야. 욕도 심하고 지금도 봐봐. 아니 씨발 군대 같아. 아니 지금 봐봐 지금도 뭐 굳이 급발진을 좀 할 필요가 있나? 지랄해. 아니 저 치아가 남자 치아야. 그러다 저 펀치가 그 젠더인 애들이 욕을 진짜 맛깔나게 잘해. 얘 잘하잖아 이런 거. 그래서 내가 젠더다?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?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. 나랑 이제 결혼하는 남자인데 그날 밤에 내 고백을 하는 거네. 얘가 근데 그 상이긴 해. 너라면 좀 그럴 듯. 아니 근데 존나 예쁘다니까 진짜. 얘보다 더 여자 같다니까 진짜. 그래. 진짜 여자보다 훨씬 큰 아니야 뭐야. 그게 현수는 근데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잖아. 너 바이잖아. 그러니까 난 남자를 좋아해. 여자도 좋아하잖아. 아 진짜 미안한데 그건 보는 취향인 거지. 이게 뭐지? 액션의 취향은 아니라고. 여자랑 키스할 수 있어? 못한다니까? 너 여자랑 연애할 수 있지 진짜. 나 진짜 맹세하고 못해. 여자랑 천만 원 주면 해? 아니? 아 난 진짜 싫어해. 천만 원 주면 안 해? 왜? 천만 원 주는데? 아니까 싫어. 아니까 여자랑 듣고 싶은 대답 있어? 아니까 여자랑 연애 못하지 너. 못하지. 아, 할 수 있지. 아니 못하잖아. 할 수 있대. 아니.
나는 근데 열린 마음으로 또 열린 눈으로 보니까 아무 티도 안 나는 거잖아. 그치. 보니까 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나도 괜찮을 것 같아. 아니 여자인 거야. 남자였잖아. 근데 지금은 여자잖아.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하면 기둥님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야. 죽어서 존나를 받을 것 같아. 다른 번에서? 귀천을 떠, 귀천을 떠. 못 올라가. 악기가 되는 거야. 악기? 악기가 돼서 존나게 높을 거야. 막 다시 고추가 나오게 할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기둥이 안 될 것 같다는 포인트는 나한테 지금까지 속였다에 포커스예요? 아니면 그냥 남자였다에 포커스? 둘 다인 것 같은데. 아, 속여 먹었다 얘는. 남자였다. 남자였다. 속인 건 괜찮아. 뭔들 속일 수 있지. 나도 많이 속이는데. 속인 건 괜찮아. 근데 남자였다가 나는 너무 치명적이야. 그 자체가. 왜냐면 너무 몰입을 했어. 고추가 있었던 거잖아. 어딘가엔 그 고추가 있을 거 아니야. 아니 완전히 제거했대. 없대. 완전히 제거했대. 저기 완트야 완트? 기부했대. 그걸 완트라 그래. 완트. 아 그래 다 한 거? 아. 반트는 뭐야? 반트는 고추 있는 거. 아 진짜? 이건 이혼한다고. 나는 왜 안 되냐면 이혼해. 결혼했는데 어제 했는데 이혼해. 딱딱딱. 바로 이혼해. 바로 이혼하고 바로 난 가족 때려. 다 소개해줬는데. 어 나 바로 가족들이랑 같이 변호사 알아보고. 너가 해본 점자리 중에 최고였는데? 그니까 그래? 어디죠 어디죠? 아, 최고였어. 아, 너가 어디죠? 해본 사정 중에 최고의 사정. 그 쾌락을 느낄 수 없어. 그럼 난 이제 젠더들만 찾아다닐 거야. 진짜 최고였다면. 뭐야 쾌락 앞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? 그니까 그렇다면 나 앞으로 젠더만 찾아다닐 거야. 어떻게만 해. 너는 완트가 좋아 반트가 좋아? 아니 선택해도 되면 완트지. 반트가 어떻게 만나? 근데 그거 아 너네가 젠더에 대한 그 상식 좀 없어? 아예 없어. 없는데 아예 없... 젠더는 완트가 사실 별로 매력이 없어. 응? 어? 왜? 반트여야 돼. 왜? 밑에 있어야 돼? 어 그래야 훨씬 인기가 많대. 아 진짜? 왜냐면 젠더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를 많이 만나본 남자들이야. 완트인 젠더를 만날 바에는 그냥 여자를 만난다야. 둘 다 갖고 있는 매력의 반트를 만난다네. 그거를 차라리 한다야. 그래서 젠더는 반트여야 된다. 아 진짜? 아 근데 기둥이 말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는데? 그, 나, 아니 내가 실제로 해? 그 젠더들한테 들은 얘기야. 아 진짜 세계가 따로 있구나. 넌 완트 반트. 이제 고르자면. 반트. 고르자면. 골라야 돼. 오케이 완트 반트 개인. 완트. 완트. 오케이 오케이. 그래도. 그래도? 오케이. 반트는 화장실 어느 화장실? 남자에서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지. 여자인 걸로 보는 건가? 어, 어 보는 여자로 거. 보는 거지. 아, 네. 트랜스젠더라는 주제가 되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.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. 걔네들한테 들으면 재밌는데. 재밌겠을 것 같아. 아, 같이 얘기해 보면 진짜 존나 웃겨. 그리고 진짜 내가 만나본 트랜스젠더들 다 성격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성격 다 좋아. 다 재밌잖아. 존나 웃겨. 털털하고. 오히려 그 우리가 상처 줄까 봐 말을 조심하는데 그냥.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막 이래. 아 진짜? 아예 지금 친구분들 아는 이제 트랜스젠더 보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섭외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. 재밌겠을 것 같아. 우리가 아예 접하지 못한 얘기들이잖아. 그냥 모든 게 다 듣고 싶어. 수술 과정 같은 거. 그런 거 너무 재밌겠다. 손생활. 어디서 만나는지.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많지. 여러분 트랜스젠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한번 직접 불러와서 해봐도 그러니까, 진짜 제네끼는 서로 알아봐요. 알아본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. 연습해봅시다. 잘 준비하겠다 이거 오시면. 알아보시면 어떡하지? 어? 이러면서 어 나 항상 너 오신다 했었나? 어 언니 오랜만이다. 이러면 너 바로 걸리는 거 아니야? 조심해. 나 아프다고 빼는 게 알았어.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실제 젠더분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. 네. 바이바이. 안녕.